아이, 안녕. 하이, 하이. 안녕. 헬로, 헬로. 제목에 찍힌 나의 발자국을 보고도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헬로. 안녕. 지금 인사 타임 중. 댓글에 올라오는 수많은 인사들을 지금 반기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아까 제가 버블 할때 다음 주쯤 브이앱 봐서 한다고 했었는데 뭐 미뤄서 뭐 하겠어요. 보고 싶을 때 제깍제깍 찾아와야지 뭐. 오늘은 좀 보이스로 그냥 도란도란 수다 떨고 다음번에는 얼굴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거 있으신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할일 하셔도 좋고요.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뭘 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틀어놓고 할거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언니, 나 배고파.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요? 11시인데? 영어 숙제하면서 보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들으면서 운동한다고요? 물론 좋습니다. 공부 중이구나. 다들 Tell me this is real 들어보셨나요? 아주아주 아주 특별했던 저의 에피소드를 OST Tell me this is real 들어보셨나요? 줄이면 뭐지? Tell me TM TIR 안 줄이는 게더 편하네요. 너무 좋아요. 수정 언니의 첫 작품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그 노래는 녹음한 지가 조금 됐어요. 아메리카노 같은 언보다도 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지금 내 기억이 맞나?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OST 후보가 한 두세 곡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쭉다 들어보고 수정 언니랑도 의견을 나눠가지고 같이 고른 곡이 Tell Me This Is Real이었습니다. 언니 데뷔작 정말 멋져요. 제가 중간중간에 언니 만났을 때 모니터 한거 있으면 보여달라고 너무 궁금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 연기 뭐라 해야 돼? 그 연기 씬 모니터는 그 음향이 마이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대사가 찍은 건 대사가 잘안 들렸었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짧게 짧게 밖에 거의 못 봤는데 그냥 언니 역시 이쁘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당시에 OST 후보가 두세 곡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OST 그 데모 가이드를 받았을 때가 아마 어디 대기실이었어요. 음악 방송이었는지 무슨 뭐 어쨌든 방송국 대기실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이어폰을.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집 가면서 차에서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노래 들을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음량을 한 2, 3 정도로 해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 왜 대기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공개되기까지는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 소정 언니도 너무 좋아해주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좋네요.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또 생겼네. 그치, 이어폰 없을 때 국룰이죠. 이어폰 없을 때 너무 급할 때 음량 한막 진짜 한톨 해놓고 맞아. 아무튼 그랬답니다. 언니, 매일 동거를, 응? 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거. 일단, 당연히 당신들이고, 제가 데뷔한 이래 하루하루 가장,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큰 동기부여는 당근, 당신들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냐, 제가 언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때 커튼을 무조건 열어두고 자요.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깨는 기분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침에 깰때 받는 햇살? 그런 게좀 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루의 첫 시작에서 햇살이 나한테 말을 하는 느낌이랄까? 자, 오늘도 시작해봐. 어서 일어나서. 시작해봐! 나도 이렇게 내리쬐고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오싹한 동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동기 글자를 동거로 봤네. 맞아, 사람은 광합성을 해야 해. 언니, 이어폰 끼고 브이앱 들으니까 뭔가 ASMR 듣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래요? ASMR? ASMR. 지금 비가 많이 오나요? 제가 아까 나가서 좀 걷고 뛰다 왔거든요.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걷다가 뛰다가 그러다 들어왔는데 그때는 비가 진짜 미스트처럼 내렸어요. 미스트. 맞아도 별 타격 없는 정도? 근데 지금 또 많이 오나요? 아까, 아, 맞아. 비가, 낮에는 또 많이 왔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나갔을 때는 약간 미스트 수준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배 아팠는데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다 나아진 것 같아. 하루 종일 배가 왜 아팠어요?
배를 뜨시게 해야지. 항상 배를 뜨시게 해야지요. 오늘따라 목소리 텐션이 업된 느낌? 좋습니다. 텔미 디스 이즈 리얼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So tell me this is real. 내게 말을 해줘, 진실을 보여줘 제발. I can feel nothing.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어. 헤매이던 시간 속에 너만은 진심이었길. So tell me this is real. 내게 말해줘. 네 맘을 보여줘. 텔미 이츠 리얼 디스 이즈입니다. 퀸덤 2 어땠냐고요? 말해 뭐해요. 완전 너무너무 잘 봤죠, 진짜. 제가 그 무엇이냐? 그 뭐야? 마지막 생방송 날에 그때 잠깐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생방송으로 보는 그거를 놓칠까 봐 호다다다닥 집에 오자마자 TV를 켜고 그 뭐야 문자투표 마감하기 거의 몇분 전에 투표 바로 넣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 집에 있지 않아도 문자투표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방송을 너무 보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다닥 뛰어와서 바로 이제 투표를 넣었죠. 소중한 한표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호다닥, 호다닥. 물한 모금만 마실게요. 무대를 보다가 중간에 그 키다리 아저씨 나오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뭔가 그 약간 동화 같은. 너무 다 예쁘고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꿀꺽꿀꺽 다 들려요? 어머, 부끄러워라. 방금 전부터 유주의 노래를 듣고
듣고 공부했어요. 무슨 노래를 들으셨나요? 궁금하네요. 유주도 뭘 하면서 노래 들어요? 노래 저는 걸어 다닐 때 진짜 많이 듣고, 차에서 정말 많이 듣고. 네. 뭔가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오늘의 가장 큰 소확행? 연휴를 산 거. 정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셨나요? 단거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진짜 땡길 때 라떼에 살짝 넣거나 아니면은 자몽이랑 먹으려고. 정말 소확행이지 않나요? 언니 MBTI 뭐예요? ENFJ예요. 근데 약간 ENFJ인데 ENTJ랑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엔프제. 웅니 따랑해. 귀엽다. 제이인 사람이 너무 대단해. 저는 제 스스로가 엄청나게 막 엄청 계획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이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유나 언니 뭔가 아이 같은데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은 놀라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좀 아이의 성향이 강한 이일 수도 있고. 제이는 무계획도 계획이라. 아,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저한테 무계획도 계획이긴 해요. 오늘은 계획 없이 한번 가보자. 약간 요런 스타일. 이게 제이인가 봐. 두두두두두두. Love you are always stay there for you. 와우. Love you too. 언니 틱톡에 바이럴 편집이 있어요. 멋지군요. 와우. Please speak in English. I'm not very good at English. I love you. 신비 이 같아. 유주 아이 같아. 신비. 신비 이 같죠? 아닌가? 아, 워낙에 저는 오래 알았으니까 이첫 인상 약간 요런 게 생각이 잘안 나서 이 그쵸.
유주도 예쁘지만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의 미모를 따라잡겠습니까? 이 댓글을 어머니께서 보시면 굉장히 뿌듯해하시겠군. 뭔가 지금 시작한 지 18분 56, 57, 58초가 되어 가는데 뭔가 지금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왜 효심을 여기서 부리냐? 귀여워. 회식하고 집에 가면서 힘들 때 듣는 유나 뿌이앱 너무 힐링됩니다. 회식 어떤 회식이었나요? 2분밖에 안 지난 줄 알았는데 20분이라니. 면허 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직은 무섭습니다. 이게 내가 실수해서 나만 타격이 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 실수로 다른 사람이 타격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좀 무섭더라고요. 본의가 전혀 없는 회식. 집에서 쉬고 싶지만 강제 참석해야 하는 회식. 아이고. 여러모로 체력과 감정 소모가 큰 회식이었겠네요. 그래도 12시를 넘기지 않아 다행입니다. 빨리 퇴근하세요. 사실 뭐냐 다음 주쯤에 브이앱을 킬까 했는데 오늘 오기를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막 다음 주에 녹음 있다고 그때 끝나고 막 하겠다 이랬었는데 사실 뭔가 녹음이라는 단어에 되게 설레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또 혹여나 제가 너무 막 기대치를 높여놨을까봐 그러는데 하는 말인데 사실 녹음실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가는 곳이에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작업한 거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혹시나 너무 막 내가 기대하게 막한 걸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찾아온 거는 잘한 것 같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 이제 곧 있으면 목요일이군. 유나 자요? 아니요.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V앱 썸네일 사진은 오늘인가요? 오늘은 아닌데 아침에 띵띵 부은 저의 얼굴입니다. 뭔가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묵혀놨던 아침 띵띵 부은 유주의 얼굴입니다. 흔히 볼수 없는 모습이죠. 밥을 추천해 달라고요? 안 돼, 너무 늦었어요. 이 시간에 먹으면 마음에 안 좋아요.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거의 엄청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막 버블이었나? 어디다가 치킨 먹은 거 보내고 너무 졸린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치킨을 시켜 먹고 한 두세 조각 먹자마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서 잠에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몸에는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 교촌 먹었던 거. 기억력이 좋네. 몸에는 좋지 않고 기분이 좋아. 그것도 근데 중요하긴 해요. 가끔 몸의 기분과, 아, 뭐야. 몸과 기분 중 선택하라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야지. 이게 보이스피 앱은 단점이 댓글을 볼때 모든 게 스탑된 게그 상황이 되는 게 조금 단점이다. 이게 뭔가 보이스피 앱은 한 10초 말이 없으면 방송이 꺼졌다라고 약간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 그런. 아, 끊기나요? 지금 끊겨요?
안 끊겨요. 다행이다. 끊긴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언쯤 알려줄래요? 언쯤? 무슨 말이지? 아, 그건가? 언제쯤 알려줄래요? 언쯤 척하면 척이지. 뭔가 그, 이거를 표현한 것 같았어. 사투리 버전인가? 언쯤. 카네이션 부모님 반응 어땠어요? 꽃 예쁘던데. 네,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도 그 아빠도 그렇고 리액션이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되게 무난하게 좋아하셨어요. 레드 선선 나나나 렛미 히라 Take me to the paradise. 마마 앤 파파. 오늘 저는 밥을 뭘 먹었냐면요, 김치찜을 먹었어요. 근데 그냥 김치찜이 아니라 순두부가 들어간. 저는 김치찜을 순두부 먹으려고 먹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요? 너무 많은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노래는 제가 찰리 푸스를 굉장히 그분의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이트 스위치라는 곡이 오늘 되게 제 기분을 좋게 해줬습니다. 아침 수업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어서 자요. 뭐 다시 보기 틀으면 되지 뭘 미안해해. 맞아요. 라이 스위치 틱 이거. 잠깐만. 나 지금 되게 뭔가 아련한 댓글을 봤어. 뭐냐? 언니 캡처 타임. 아이고야, 보이스브이앱에서 캡처 타임이, 보이스브이앱과 캡처 타임은 약간, 뭐랄까?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인데.
오늘은 캡처를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단점은 제가 없습니다. 네, 화면에 제가 없고요. 다음에 무엇이냐, 얼굴 보이는 V앱도 제가 조만간 킬 테니까 그때 오늘 못한 캡처 타임 제가까지 해서 두 배, 세 배로 더 많이 하도록 할게요. 되게 뭔가 고요 속의 외침 같은 댓글이었어. 언니, 캡처 타임. 캡처했는데 예쁘게 나왔다고요? 그러지 마. 벌써부터 헛게 보이는 거야? 그러지 마. 내가 잘할게. 벌써부터 헛거를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할게. 오늘 헤맸고 완벽. 어쩜 좋아. 올해가 벌써 반이라니. 유나는 어떤 반년이었나요? 저는 뭐랄까, 약간 원래 한 6월달쯤 되면 아, 벌써 반년이 지났어. 약간 이런 기분이었다면, 올해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좋아, 잘 가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막 반년이 지났다는 게 크게 충격적이지는 않은? 그 다음 약간 하반기가 기대되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근데 왜 그래? 지금 다들 상태가 좀 그런가? 지금 다들 나한테 머리 묶은 거 예뻐요. 윙크 너무 예뻐요. 화면에서 웃고 있는 유주의 모습이 보여요. 다들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왜 그래? 내가 잘할게. 지금 다들 되게 오싹해, 지금. 유나야, 오늘 립 색깔 너무 예쁘잖아. 괜찮은 거지? 헛것 뷰티. 약간 보이스 V앱이 사람을 강제로 N을 만드네. N. 지금 다들 상상력이 굉장한데? 오싹한 러뷰들.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상상해서 생각난 건데, 한몇년 전에 멤버들이랑 해외 스케줄을 갔었을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거할때 대본을 받잖아요. 대본을 받으면 원래 외국어였던 대본을 한번 한국어 번역을 거쳐서 대본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않게 번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본에.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았던 게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여자친구 멤버들이 자주 하는 상상은? 뭐 당신은 어떤 상상을 자주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나 봐요, 원래. 근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생겨서 당신이 자주 하는 망상은 무엇인가요? 약간 이렇게 어떤 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보다가 망상? 우리 무슨 망상을 했지? 약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뉘앙스를 보면은 알수 있죠. 뭘 의도한 질문이었는지. 이게 뭔가 평소에 자주 하는 상상은? 약간 이런 건데 이게 번역의 과정에서 근데 되게 그 질문지가 해맑았어요. 굉장히 와우 막 이러면서 와우 막 나이스 미츠 유막 당신이 자주 하는 망상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각났네. 상상하다가 이게 참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이 확 달라요. 그쵸? 맞아, 상상과 망상 엄연히 다르죠. 상상, 망상, 환상. 졸린데 자러 가도 되냐고? 여러분,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저한테. 졸리면 그냥 댓글 남기지 마시고 코 주무세요. 네, 제가 가지마 깨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띠아모, 띠아모. 아, 붙잡아 줄까? 아, 이걸 말한 거였어? 아이고, 내가 눈치를 못 챘네. 이걸 말한 거였구나. 좋았어. 나 이제 컨셉 바꾼다. 어딜 자? 지금 잠이 와? 잔다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겠다 이거야? 핸드폰을 끄고? 장난해? 당장 켜. 나안 기다려. 뭐 이런 걸 원한 거였어? 집착해줘. 이걸 원한 거였구나. 좋아, 좋아.
또 꺼진 줄 알았죠? 무슨 생각했어? 내가 말을 안 하면 꺼진 것 같아. 일단 오늘은 그러면 잠깐 이렇게 들렀다 가는 걸로 할까요? 이사썰 풀어달라고요? 이사썰 얘기할 만한 게 일단은 이사하고 짐 정리할 때 당신들이 나에게 꼬박꼬박 이쁘게 적어준 편지들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짐 정리 하다 말고 편지 읽고 하다 말고 편지 읽고 약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짐 정리는 하루 만에 다 클리어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조만간 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유주가 가보도록 할게요. 언니 저 오늘 타투 얘기 못 들으면 잠 못 자요. 이거를 아이고 매 일단 근데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댓글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 아까는 내가 잡았었는데, 이번엔 내가 잡힌다. 내가 잡힐게. 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잡았다, 최윤아. 우리 이틀째 브이앱 중이야, 알아요? 12시야. 우리 수요일도 브이앱하고 목요일도 브이앱하고 있네. 브이앱 최장기. 요즘 최근에 제가 조금 막 새롭게 시도해 보는 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우면서도 미묘하게 스펙타클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른 러뷰를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스위치. 벌써 50분이 되어 가네요. 브이앱보다 목이 물렸다고요? 목이 물렸을 때 따뜻한 물이 제일 효과가 좋대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제가 자주 찾아올 테니까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내기 싫다고요? 자주 올게요. 진짜 자주 올게. 뭐 이게 무슨 소리람? 이 드르릉 소리는 어디서 난 거지? 아무튼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한 주를 잘 해내 봅시다. 또 만나요. Good night. I love you.